안녕하세요. 부천 클릭전원 미술학원 입시반 장혜진 선생이고요. 송하섭 선생입니다. 오늘은 단국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 문제,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한번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거예요. 네, 그럼 문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? 저희가 단국대 홈페이지에 가서 실제 문제를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제시된 사물, 그래서 메모지와 핀 이걸 가지고 형태적 특성을 이용하고 디자인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디자인하시오. 이게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핀은 이렇게 블루색이긴 한데 약간 문양이 있는 두 종류의 핀이 나왔고요.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메모지는 약간 좀 그래도 밝은색 계열 위주의, 그리고 옐로우 계열 위주의 좀 다양한 종류의 이렇게 메모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합격생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? 네. 짠! 짠. 전 중요한 게 사실은 문제에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요즘 이제 기초 디자인의 문제들을 또 많이 보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그냥 던져주고 뭐 조형적으로 디자인하라 이런 단어들은 별로 없고요. 사실은 정확하게 원하는 것들을 문제 안에 넣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지금 이 상황도 보면 사물의 형태적 특성이라는 단어가 일단 중요하고 디자인적 원리 이 두 단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아이는 물론 뭐 노란색, 파란색의 색상 대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당연히 표현을 해야 선명해 보이기는 하겠죠. 일단 소재의 조형성, 뭐 관계성, 이 핀과 종이 만났을 때 어떠한 연출이 가능할까, 그거랑 사실은 조형성이라는 거를 종이를 형태를 변형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종이가 가지고 있는 형태들의 변형으로 어떻게 내가 디자인적 조형의 원리들을 보여줄 것인가, 이런 것들이 메인으로 되는 게 먼저 맞는 것 같고 네. 거기에 이제 색이 어쨌건 옐로우 계열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. 주로 옐로우 계열이 많고 또 블루 계열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색상 대비까지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이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기본기는 생각을 하고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네.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조금 또 정리를 또 해보면 요즘 기초 디자인의 문제는 구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이렇게 이런 문제처럼 이 조형성이나 약간 상황 연출을 조금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예 그냥 다이렉트로 형태를 보기 위한 문제다. 그쵸.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네. 하거든요. 네. 문제 네. 의도. 네. 문제 의도를 잘 캐치하는 게 앞으로는 점점 더 길이 문제도 사실은 지금 그렇게 자세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네.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. 사실. 네. 그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랑 애들이랑 생각하는 거가 난이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애들은 복잡한 게 나오면은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막 형태가 복잡하고 이런 거는 형태만 맞추면 돼요. 사실 솔직히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. 근데 이제 이렇게 단조롭게 나오면은 문제가 그쵸. 그러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대한 연출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잡아야 그렇죠. 되니까 아이디어랑 재밌거리를 좀 사실 좀 만들어줘야 네. 되죠, 스스로가. 네. 그리고 일단 이 메모지를 보면은 이 메모지에 가지고 이제 연출을 해야 되는데 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찢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떨어져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고 뭔가 조형적인 형태를 만들었다라는 네. 거에 달라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움도 있지만 디자인된 것 같은 느낌 이런 맞아요. 것들을 잘 살려준 게 저는 네. 좋게 보였을 것 같더라고요. 네. 이 친구를 보면은 뭐 소재의 특징을 보면 이제 핀 같은 거 꼽을 수 있는 형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뚫어서 꼽는 방법도 물론 있을 거고 그런 방법도 뭐 부분적으로는 쓴 것 같고 네. 이런 틈에다 사이에다 꼽는 거 그래서 네. 저는 핀의 역할도 그 소재에 갖고 온 특징들을 좀 네. 이용을 하면서 연출을 한 것 같아서 그런 네. 게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. 네. 색깔들이 사실은 이게 약간 파스텔 톤의 되게 다양한 색깔처럼 보이는데 네. 그런 것들을 옐로우 분위기로 가면서 네. 또 이 블루를 받아줄 만한 색깔들을 사이사이에 또 끼워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색의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, 세련돼 네. 보이지 않나 이런 네.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제 소재는 다 직선적인 요소밖에 없거든요. 물론 얘가 동그라미가 살짝 있기는 있지만 네. 전반적으로 다 직선적인 요소가 강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림도 일단 직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야 일단 내 그림이 힘이 있고 강하게 맞는데 우리가 또 이제 직선과 곡선의 혼용이라는 또 개념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약간 요 아이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뭐 가로축이나 세로축이나 약간 이제 요런 식으로 사선축을 과감하게 쓰면서 요렇게 포인트에 살짝 요런 곡선들을 조금 쓴 게 또 이제 그리는 사람의 의도가 이제 반영이 됐다. 네. 이 친구는 이렇게 봐보면 이 어떻게 연결을 했구나라는 게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. 그게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로 얘가 이런 모양들을 이용을 해서 맞아요.
이것까지 왔구나라는 게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 게 일단 좋아 보였고, 그리고 이제 시점들. 여기에서는 이제 3D 입체가 있지만 또 다양한 시점들로 평면처럼 아니면 탑뷰나 뭐 사이드뷰나 이렇게 하나의 면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입체로 가는 이런 과정까지 같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별건 아닌데 사실 조금 더 형태를 관찰을 잘하는 아이처럼 느껴지게 보이더라고요. 네. 그런 것도 그냥 쉽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네.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기본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네. 이런 소재들이 나오면은 아이들이, 학생들이 기본기가 있다 없다가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소재들을 배치를 할 때 어떤 이렇게 시점의 변화를 줘라라는 건 이제 너무 당연한 건데, 만약에 이제 주제가 아예 그냥 평면으로 구성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탑뷰로 이제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, 우리가 공중에 띄워가지고 다양한 시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, 보통 우리 이제 학생들이 제일 네. 쉬운 시점 그냥 그 정도에서만 항상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내 그림이 이제 웅장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공간이 깊지도 않고 보통 그렇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또 해보자면, 요거는 이제 밑에서 과감하게 본 육면체고,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요런 데나 요런 데는 이제 위에서 본 그런 모양이 되는 거고, 요런 것도 이제 완전 측면에서 약간 평면적으로 보는 그런 게 되는 거고, 이래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. 네.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조금 있다면, 사실 요렇게 살짝살짝 끼운 게 이게 형태가 이게 좀 맞지는 않아요. 네. 정확하다라고 보기는 네. 어렵죠. 네. 네. 근데 이제 일단 이게 주제 부위에 이게 우리가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그 약간의 이게 사이드에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이게 좀 거슬리지 않은 정도. 거슬리지는 않는 거지. 이게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게 조금 더 얇아진다든지 아니면 이만큼 두껍게 들어갈 거면 이게 더 볼록하게 된다든지. 네. 여기 이제 요 공간에 들어가려면 여기 조금 그렇죠. 작아져야 되는 약간 요런 아쉬움은 좀 있지만. 네. 네. 그래도 뭔가 공간을 생각하고 넣어준 것 같고 변화를 생각해서 넣어준 것 같아서 네. 저는 그 정도를 또 해낸 것만으로도 저는 이 아이가 충분히 아 이해는 하고 있구나, 능력치가 있구나, 기본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은 되어지더라고요. 자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단국대 수시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. 단국대가 이번에 그 수시 때 20배수로 바뀌었어요. 네, 맞아요. 배수제가 좀 바뀌었죠. 네. 그래서 이제 20대 1이 됐죠. 네. 네. 조금 더 단국대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. 내신이 좀 괜찮다면 네. 약간 20, 30대 1이었을 때보다는 20대 1이 그래도 조금 들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네.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.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유익한 또 기본기를 또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꿀팁 대방출. 네. 네.